파천 대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으로 올해 연말이죠. 연말 11월 달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뭐 로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오랜만에 지금 네.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지금 추석 시즌이라서 추석 인사를 좀 드릴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차량에 임하게 되었습니다. 덥진 않으세요? 좀 더워요. 몸에 땀이 많아서. 왜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서 땀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이거 병인가 봐요. 이번 영상은 네.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에 관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. 그 게이트 관련 사건 네. 말하는 거죠? 네. 그 게이트가 또 예언 적중을 또 하셨습니다. 아, 네네. 이게 윤석열 게이트가 더 다 큰 이슈 묻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부를만한 사건들이 조금 이제 구설수가 올라올만할 때 더 큰 이슈로 그게 다 묻혀버린다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거죠. 게이트 사건이 지금 네.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묻히고 있어요. 어느 정도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게이트 사건이 또 뭐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좀 덮여서 운이 좋다.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는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이재명 지사 아드님이 무슨 하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뭐 특혜를 준 거 아니냐.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 500억 넘게 받았다. 막 그런 말이 나오면서 관련 뭐 연류가 된 거 아니냐 해서 좀 관심이 좀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제가 한번 공수를 받아서 좀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하늘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. 저는 이제 자세한 이제 팩트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.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단순한 좀 뭐 루머 형태로 넘어갈 뿐이지 대선 이제 활동을 하는데 큰 이게 지장을 주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시선이 옮겨가긴 하겠지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정치권 관련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저도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화천대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으로 올해 연말이죠. 연말 11월 달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뭐 로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치, 뭐 금융권, 뭐 재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작년에 저번에 이제 버닝썬 사건 있었잖아요. 그때 해가지고 뭐 경찰 뭐 검경에 무슨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루머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도 좀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잖아요. 버닝썬의 버금가는 뭔가 큰 사건이 올해 연말에 조금 그 정치권 이슈? 재계 이슈로 좀 터질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지금 공수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도 뭐 장모님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게이트 사건까지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 싹 묻힐 만큼의 더 큰 뭔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이제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. 우리 추석에는 사람들 모였을 때는 좀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거는 뭐 요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측 일은 아무튼 큰 그런 건 없다. 좀 무탈하게 대처하고 넘어갈 것이다.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